네, 안녕하세요. 골수의 피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 보는 시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수익률 팍팍 높여줄 수 있는 골수의 피 퀴즈부터 시원한 종목 상담까지 한 시간 동안 채워보도록 할 텐데요. 자, 퀴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퀴즈 먼저 알려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는 과연 어떤 종목일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자, 오늘 퀴즈는 알파벳 L로 시작하는 총 6가지 글자의 종목입니다. L...인데요. 영어로 시작하다 보니까 딱 봤을 때는 감이 잘 안 잡히실 수 있는데 오늘 퀴즈 굉장히 쉽다는 점, 대형주라는 점 제가 살짝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벌써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정답 맞춰주셔도 되고요. 힌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잠시만 더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종목 상담 신청 지금 바로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희 전화와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전화는 02-3772-9444번으로 신청해 주시고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장 마감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FOMC 회의를 앞둔 경계감 지속되는 가운데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2.1% 이상까지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러시아 디폴트 가능성과 또 중국 선전시 봉쇄 조치까지 여러 가지 불확실성 요인들로 인해서 오늘 국내 증시도 하락세를 이어갔는데요. 오늘은 코스피의 낙폭이 더 컸습니다. 오늘 0.91% 하락한 2621선으로 마감을 하면서 다시 저점 라인 가까이 내려온 모습이고요. 또 환율이 여전히 1240원 위에서 움직이는 가운데 외국인이 오늘까지 7거래 연속 매도를 했습니다. 반대로 개인은 3거래 연속 강한 매수 우위를 보였고 기관은 소폭 매수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장중에 계속 반등을 시도하다가 결국은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0.14% 하락한 871포인트로 종가를 기록했고 오늘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그리고 기관의 동반 매도가 발목을 잡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종목들 흐름 보시면 제약바이오주들 전반적으로 오늘 훈풍이 불었습니다. 일단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감기약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는데 실적 기대감으로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JW중해제약의 코나스로지의 긴급 사용 승인 소식, 또 국정약품의 임상 소식 등 개별 이슈들도 더해지면서 전반적으로 수급이 확산되는 흐름이었습니다. 또 정책 수혜주들의 순환매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AI 관련주들이 장중 내내 탄력을 견조하게 이어갔는데요. 인공지능 산업이 차기 정부의 핵심 공약으로 이행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오늘 관련주 마인드랩 같은 경우에는 장중 25%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항공주들 흐름도 좋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밤 국제유가가 장중 100달러 아래로 떨어지고 또 리오프닝 기대감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모멘텀으로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지수가 다시 하단으로 좀 내려온 상황에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골수의 픽 지금 바로 만나러 가보시죠. 네,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는 또 비가 와가지고 쌀쌀했는데 오늘은 낮에 또 따뜻하더라고요. 네, 오늘은 정말 셔츠에 가디건 하나 입고 다닐 정도로 따뜻했고 장은 그나마 좀 어제보다 나았지만 네. 장은 조금 더 좀 따뜻해져야 되지 않을까
조금 더 빨리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직 사실 일교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조금 더 날씨가 네. 따뜻해져야 되고 또 시장도 빨리 조금 더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즘 시장 굉장히 좀 답답하고 좀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또 내일 5시에 온라인 무료 방송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이 준비가 되어 있나요? 네, 일단 이영주 전문가님이 이제 온라인에서 이제 기다려주고 계시고요. 네. 오늘은 좀 어제보다는 조금 나았지만 그래도 오늘은 코스피가 뭐 0.9% 정도 이렇게 내려올 정도로 뭐 여전히 좋지는 않았습니다. 뭐 계속 좀 지루하게 이렇게 가는 이유는 뭐 FMC 이런 게 있는데 뭐 내용 다 어렵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쉽게 그 다음에 그냥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좀 요약하게 특히 초보 투자자분들을 더 맞춰서 좀 설명을 좀 드릴 예정이고요. 역시나 이제 저희 온라인 무료 방송 이런 것도 참여하는 방법 좀 어려우신 분들은 지금 하단에 나와 있는 방법대로 좀 참여를 연락을 주시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참여 가능하시고요. 뭐 이번 주도 진행이 되고 다음 주도 항상 고정적으로 진행되니까 이번 주를 기점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도 방송 끝난 직후 오후 5시에 온라인 무료 방송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이 방송 듣고 싶은 분들은 고수의 관심 종목 채널에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아래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많이 찍어서 들어오시고요.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 전에 고수의 피 퀴즈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알파벳 대문자 L로 시작하는 총 6가지 글자의 종목입니다. 아직은 감이 안 오시죠? 저희가 오늘도 두 가지 힌트 열심히 준비를 했으니까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맞추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저희 방송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퀴즈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또 보내주시고요. 정답만 보내지 마시고 또 저희에게 해주고 싶은 여러 가지 이야기나 사연들 적어서 보내주셔도 괜찮으니까 샵 3772번으로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고수의 픽 3일 무료 이용권 50분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시장 이야기를 또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국과 홍콩 증시가 어제에서 오늘도 많이 빠지면서 네. 우리의 증시도 좀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이 좀 하락을 했는데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네, 사실 뭐 어제랑 비슷한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뭐 오늘 증시 아마 크게 움직였다라는 이제 흐름을 좀 찾기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뭐 아무래도 이제 수요일과 목요일에 있을 만한 그런 이슈들을 좀 앞두고 좀 경계감, 좀 관망세, 좀 고리타분하게 나온 단어들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단어들 주로 나오면서 시장이 조용하게 좀 흘러갔습니다. 뭐 그나마 다행인 거는 어제보다는 좀 나았다라는 거. 어제보다는 좀 나아지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시장이 조금 저점을 좀 위협하고 있는 구간까지 내려와 있고 네. 이제 코스닥은 이제 그나마 850 저점에 대비해서 한 870, 880 정도 사이 좀 움직여주고 있는데 이 지금의 대형주랑 중소형 성장주를 좀 완벽하게 좀 갈려서 좀 볼 수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대형주는 움직일 만한 모멘텀이 쉽지가 않습니다. 뭐 거시적이다 뭐 어려운 내용들 뭐 다 있는데 그냥 해외에서 들려오는 이런저런 큰 뉴스들은 대부분 대형주에 영향을 미치고 이제 이런 것들을 그냥 거시적인 변수다라고 이해를 하면 좀 쉬울 것 같은데요.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좀 안 좋은 소식들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워낙 많다 보니까 대형주들은 조금 더 부진하게 되고요. 뭐 아무래도 이제 중소형 성장주 이런 것들은 뭐 영향은 뭐 같이 받긴 하지만은 그나마 좀 개별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거, 뭐 산업의 구조가 바뀐다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우리나라처럼 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서 뭐 새롭게 주도할 만한 뭐 산업들 이런 것들 좀 각광받기 시작하면은 일부 업종들 위주로 좀 많이 튀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2000년대 뭐 닷컴 버블도 시장이 자체가 좋은 게 아니었지만은 그냥 단순히 새로운 산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코스닥 지수가 좋았던 것처럼 대형주가 조금 어려워도 중소형 성장주는 아직까지는 기회가 좀 많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중국의 제로 코로나 이런 것들은 뭐 공급망 제가 어제 반도체 종목 상담 드릴 때도 뭐 공급망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런 것도 좀 해소가 좀 될 필요가 있으니까 당분간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성장주 위주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앞으로 좀 당분간은 중소형 성장주 위주의 전략이 조금 더 유효하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이야기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이어서는 고수에픽 수익률 리뷰 살펴볼 시간입니다. 자, 수익률 잘 기록을 하고 있는 고수에픽 종목, 오늘도 저희가 두 종목 점검을 준비를 했는데요. 어떤 종목일지 화면으로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첫 번째 종목은 사마 네트워크스입니다. 1월 24일에 제시해 드린 종목인데요. 1월부터 쭉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고가 기준 수익률 37%대 기록을 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전략 세워볼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한일철강입니다. 이 종목도 1월 말에 저희가 제시를 해드렸고요. 역시 상승 추세 보여주면서 고가 기준 수익률 20%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리뷰 들어볼 종목은 사마 네트워크스와 한일철강인데요. 먼저 사마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드린 목표가 그 이상까지 네. 또 많이 갔던 종목입니다. 지금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사마 네트워크스가 이제 드라마 제작사, 이제 네. 콘텐츠 관련주죠. 뭐 아시겠지만 콘텐츠 관련주는 제가 작년 말부터 해서 2022년에 정말 좋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온라인 제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또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도 여러 번 짚어드렸던 업종이 이제 콘텐츠 업종이었어요. 뭐 이제 콘텐츠 업종에 뭐 긍정적인 흐름 이런 것들은 여전히 좀 이어져 가고 있고요. 드라마 제작사들 요즘에 이제 드라마를 보여주는 플랫폼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드라마를 내가 이 회사에서 만들려고 막 돈을 더 주는 이제 이런 현상도 좀 벌어지고 있어요. 아주 업종 자체적으로는 좋은 흐름 계속 이어지겠다 보여지고요. 목표가는 한번 넘어갔다가 왔고 지금은 이제 다시 목표가 정도까지 내려왔는데 지난번에 이제 매수가 정도까지는 이제 기다리는 것보다 한 3,800원 내지 한 3,900원 정도까지 조정이 나오면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 왜냐면은 그때 거래량 많이 돌파했던 게 3,800원부터 4,000원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3,800원, 3,900원 이 정도 조정 나오면은 재매수 가능하시고요. 지금으로서는 목표가는 따로 두지 않고 고가 돌파까지도 지켜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콘텐츠주 사마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재매수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한 3,800원, 3,900원 구간까지 내려왔을 때는 다시 매수 가능하다라는 전략 짚어봤고요. 다음으로는 한일철강 또 리뷰 살펴보겠습니다. 네, 또 한일철강 대표적으로 이제 또 인플레이션 이제 네. 철광석 이제 이런 것들인데요. 뭐 이제 한일 철강의 시세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철광석 관련주들의 전체적인 투자 판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뭐 요즘 인플레이션이다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오른다 해서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데 이런 종목들이 좋은 거는 사실 원자재가 꾸준하게 조금 조금씩 올라가는 시장에서는 좋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변동성이 클 때는 오히려 역마진을 두려워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슈 때문에 여기까지 잘 올라왔지만은 뭔가 마냥 기분 좋게 끝까지 무조건 좋다 좋다 할 수는 이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목표가도 거의 근접했고 그래서 이제 목표가 정도까지만 딱 보시고 이 종목은 매매는 완전히 깔끔하게 끝내버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한일철강뿐만 아니라 다른 뭐 원자재 관련주들도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자재 관련주들은 이제 슬슬 매도 좀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일철강 같은 경우에는 제시해드렸던 목표가 3,700원에서 매도 전략 다시 한번 점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고수에픽 두 가지 종목 다시 한번 리뷰를 들어봤는데요. 고수의 관심 종목 채널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더 다양한 종목들에 대한 전략과 분석들 확인하실 수 있고요. 매일매일 중요한 시황 뉴스들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QR코드입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잠시 후에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도 또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릴 예정인데요. 자, 상담 신청 전화와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2-3772-9444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역시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유튜브 댓글에 선물 받으신 분들의 생생한 증언들이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렇게 방송 참여해주시는 분들께 저희가 여러 가지 선물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문자 보내주신 분들 50분 추첨해서 고수에픽 3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전화상담 연결되신 분들께는 치킨 교환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방송 많이 참여해주시고 선물들 많이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고수에픽 퀴즈 힌트를 또 확인해 보러 갈 시간입니다. 자, 오늘 퀴즈 설명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오늘 고수에픽 종목은 어제처럼 여섯 글자, L로 시작하는 여섯 글자 종목입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는 어제보다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배당, 그 다음에 IPTV입니다. 네, 오늘 L로 시작하는 여섯 글자. 글자 수가 조금 많은데, 뭐, 어제랑 다르게 우리한테 되게 낯이 익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주로 이제 영어로 된 그 회사 이름을 많이 보셨을 것 같고요. 대신에 오늘은 그 영어 이름을 조금 한글로 풀어서 된다는 건 전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일부러 처음에는 직접적인 키워드를 제시해드리진 않았습니다. 조금 우회를 해가지고, 이제 고배당, 이제 IPTV, 이제 이렇게 좀 적어드렸는데, 이제 고배당에 관련된 키워드는 설명을 좀 드리면은, 올해부터 순이익의 40% 정도를 배당할 것이다 라는 이제 내용이 나왔습니다. 배당 수익률이 40%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회사가 버는 돈의 40%는 주주를 위해서 이제 나눠주겠다 이런 이야기고요. 배당 성장률이 40%가 되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몇 개 없습니다. 그럴만큼 고배당이고 사실 지금 이제 아직 1분기밖에 안 된 시점에서 고배당을 논하기에는 여러분들의 관심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는데 사실상 이렇게 고배당 관련주들은 연중에 미리 좀 올라오면서 연말에 한 번 더 터져주는 거지 실질적인 시세는 연중에 다 나오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만 있으면은 고배당 관련주 지금 보셔도 충분히 좋겠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키워드 이제 IPTV였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TV를 보실 때 요즘에 예전처럼 뭐 지상파 3사, 공중파 3사 이런 것들 위주로 보는 것들이 아니고 뭐 컨텐츠를 이용해서 뭐 넷플릭스라든지 유튜브라든지 뭐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이런 많은 이제 컨텐츠들을 이용을 할 텐데요.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뭐 TV가 스마트 TV이거나 아니면은 통신사를 이용을 해서 이런 IPTV 서비스를 이용을 해야지만 이제 가능합니다. 근데 요즘에 컨텐츠 이런 뭐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집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의 수요가 높아지고 시장도 많이 넓어지면서 뭐 굳이 TV를 스마트 TV로 바꾸지 않고 이런 IPTV를 도입을 한다면은 집에서 언제든 시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즘 수요도 많이 높아지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이 회사의 IPTV 점유율이 그나마 그 다른 사업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선전을 하고 있는 사업 분야이기 때문에 또 이쪽에서 많은 성장이 기대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퀴즈 L로 시작하는 총 6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제가 맨 처음에 오늘 굉장히 쉽다라고 네. 말씀을 해드린 거에 비해서 첫 번째 힌트는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아, 처음에 너무 쉽게 가면 두 번째 힌트 때 뭐 해야 될까? 그래요? 아, 사실 조절이에요? 첫 번째였는데요. 네. 이거 다 쓰고 나서 지금 한 머릿속으로 리허설을 해봤는데 네. 아, 이거 두 번째도 너무 심각해도 할 게 없겠다. 그래요? 두 번째로 미뤘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사실 이 종목의 가장 크고 간단한 힌트는 사실 업종 얘기하면 다 알잖아요. 그렇죠. 아, 제가 잠깐 흘리기도 했어요. 그래요? 네, 통신사로 살짝 흘렸습니다. 통신산업을 하는 네. 그런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원래 이 통신산업을 하는 이런 종목들이 원래 배당주로 좀 부각이 네,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거를 이 부분도 일단 첫 번째 힌트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통신이라는 말을 들으셨다면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 L로 시작한 총 6가지 글자의 종목은 앞에 두 글자는 영어이고요, 네 글자는 한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더 힌트를 많이 드린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제 정답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답 문자 샵 3772번으로 또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50분께 골수에픽 3일 무료 이용권 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는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신청 전화 문자로 받고 있으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그럼 첫 번째로는 전화 연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파라텍 2092원에 10%요. 네, 파라텍 2092원의 비중 10%요. 네네. 네, 매수는 좀 언제쯤에 하셨어요? 한 일주일 정도 된것 같아요. 아, 최근에 매수하셨다고 합니다. 자,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실까요? 이게 상승이 가능할지 전망이 궁금해요. 알겠습니다. 추세는 좀 부진한 것 같은데 상승 가능할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청자님, 이 종목 그 산불 뉴스 때문에 혹시 매수하셨나요? 아니요, 네. 그냥 느낌으로 매수했는데. 아, 이 종목이 그 불, 뭐 화재 이런 이야기 나올 때좀 자주 움직여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예를 들어 쿠팡 물류 창고에서 불 났을 때 한번 이제 이 종목이 또 움직였었고요. 뭐 소방 그 경보 시설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불이 나게 되면은 지금 불 났으니까 당장 조치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국가적으로 뉴스가 좀막 보도될 정도로 불이 나면은 이제 국가에서도 새로운 정책들을 만들잖아요. 화재 시스템 관련돼서 이제 그 기대감으로 이제 움직이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그거 말고 특별한 모멘텀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지금 산불이 났었잖아요, 최근에. 네. 그래가지고 3월 7일 날뭐 18%까지 급등을 했던 게 이제 그때, 그래서 이제 움직였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보면은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뭐 종목별로 본다면 400만 주밖에 안 돼서 이렇게 많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이 종목이 평상시에는 막 10만 주, 20만 주밖에 안 나오는 거다 보니까 평상시에 막 2, 30배 정도 이제 거래가 나온 건데, 저 물량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매매할 때 힌트가 돼야 됩니다. 지금 매매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된다 싶죠, 이거 매수하신지. 네. 그러면은 앞으로는 딱 시간을 일주일만 더 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매수하신 시점부터 2주일 안에 이 종목이 수익이든 손실이든 딱 마무리를 지어야지. 정말 좀어좀 이게 좀 그러면 안 되는 말이지만 조금 더 와닿게 말씀 좀 드리면은, 이거 여기서 더 빠지면 다른 데서 큰불날 때까지 다시 안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웬만하면은 이번 주 내에 좀 지켜서 좀 보시고요. 웬만하면은 지금 손절가 1,800원 정도, 지금 1,850원인데 손절가 1,800원만 보시고, 그다음 웬만하면은 이번 주 안에 매매 마무리 하시고요. 혹시나 이제 손절을 좀 놓치게 되면은 정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뭐 그런 인간의 당위성은 좀 벗어나는 그런 것을 기대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이번 주 안에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번 주 안에 마무리를 못 하겠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른 데서 재난이 일어나는 걸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번 주 안에 좀 마무리, 손절이 사실 이게 막 매수가랑 크게 차이 나는 부분은 아니어가지고요. 차라리 지금 다른 종목들도 장이 안 좋게 많이 내려와 있잖아요. 다른 걸로 재도전하는 게 훨씬 더 기회가 빠를 거니까 손절 너무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파라텍 같은 경우에는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난 사고 일어나지 않는 한 거의 움직이지 않는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빨리 매도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화 상담 진행을 해봤는데 전화 상담 연결되신 분들께는 저희가 치킨 교환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고수의 픽 퀴즈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L로 시작하는 총 6가지 글자의 종목인데요. 앞에서 고배당과 IPTV 전문가님께서 첫 번째 힌트를 너무 어렵게 드려서 제가 힌트를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주라는 점, 그리고 앞에 두 글자는 영어고 뒤에 네 글자는 한글이라는 점, 이렇게 또 힌트를 드렸으니까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 50분께 저희가 고수 에픽 3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는 문자 상담 시간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문자는 4548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삼성 엔지니어링 매수가 27,550원에 비중 25%라고 상담 신청해 주셨습니다. 자, 삼성 엔지니어링 최근에 단기적으로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 매수가를 보니까 높게 매수를 하신 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망 봐야 될까요? 네, 뭐 매수가는 뭐 오늘 현 시점에서 본다로 가면은 높아 보이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오늘도 뭐 여전히 뭐 매수 가능한 종목으로 봐도 될 정도로 저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그 기업이에요. 뭐 요즘에 모멘텀이 나올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유가가 올라오고 있죠. 유가가 원래 작년, 재작년 하면은 뭐 작년, 재작년은 사실 비교 대상이 안 되고요. 뭐 평상시에 뭐 요즘에 유가를 본다고 하면은 뭐 5년 평균치 봤을 때 뭐 60달러, 50달러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중동 국가들이 그 기름 그 세금을 안 걷잖아요. 세금을 안 걷는 게 이제 기름판 돈으로 이제 나라를 운영하기 때문에 세금을 안 걷는 건데 이제 그 기름판 돈이니까 세수와 세출이 맞아 떨어지려면은 유가가 60달러, 70달러, 80달러 정도는 돼야지만 나라가 운영이 되는 정도의 유가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돈이 더 많아야 어제 그쪽에서 많이 뭐 수주도 하고 그러는데 삼성 엔지니어링이 중동 수주가 굉장히 매출 비중이 커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요즘 유가도 많이 올라와서 이제 그런 것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유가 올라왔을 때 주가가 좋았던 이유도 이제 여기서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살짝 삐걱대고 있긴 한데 이란과 미국의 그 핵협상 관련돼서 이란이 지금 기름을 못 팔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미국과 핵협상이 좀 원만하게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원유를 수출할 수 있고, 또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러시아 원유를 수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뭐 이란 제재를 좀 명분 잘 만들어서 풀어주면 이란 경제도 많이 풀려지고, 이란 경제가 좀 풀리면은 역시나 그 삼성 엔지니어링과 같은 해외 플랜트 매출이 높은 기업들은 주가가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오히려 바닥권에서 한번 벗어나서 추세도 나왔고 지금 뭐 긍정적인 모멘텀, 긍정적인 추세에 만들어진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유지를 좀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 종목은 25,000원 깨지면은 추가 매수한다라는 접근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로는 뭐 비록 매수가가 되게 저렴한 편은 또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한 3만 원 정도 오면은 좀 일부 매도를 좀 해보시고요. 유가가 한 70달러 이상 유지되는 구간 내에서는 뭐 빠르게 손절 걱정하기보다는 가급적이면 좀 중기적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유가 흐름과 함께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는데 충분히 긍정적인 전망 제시해 드렸고요. 또 아래에서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의견과 함께 목표가 3만 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717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NW 매수가 11,687원에 비중 15%,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KNW는 디스플레이나 자동차 부품 소재 업체인데요. 최근에는 흐름이 좀 박스권, 아니 좀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1,900원 정도에서 마감을 했는데 200일선 좀 지지 여부가 중요한 것 같이 생겼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정말 정확하게 보셨고요. 뭐 이 회사는 그 전통적으로 하는 이제 KNW 회사의 그 사업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이 KNW 밑에 있는 회사의 움직임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플로어링 코리아라고. 플루오린이 뭐 영어로 쓰지만 한글로 번역하면 불소입니다. 불소도 2017년, 2018년 이때부터 주식하셨던 분들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불소 때문에 정말 좀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도 있었는데 반도체 소재였죠. 이제 그때 그 불소 관련된 이슈가 한번 터지고 나서 그 회사의 가치가 굉장히 커졌고, 이 회사에서 그 플루오린 코리아를 이제 인수를 하게 되면서 이제 이 회사는 이제 불소 계통 아니면 이제 이런 소재, 반도체 소재 이런 것들 좀 위주로
주가가 좀 움직여주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또 이제 2차전지 소재도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요즘에 또 2차전지 소재 관련주로 최근에 주가가 12,000원, 13,000원, 14,000원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요즘에는 2차전지 관련주들이 전체적 흐름이 안 좋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을 좀 내려왔고, 되게 간단합니다. 그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모멘텀이 다 있어요. 모멘텀이 있고, 플로어링 코리아를 이제 상장하겠다라는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시간 지나면은 뭐 플로어링 코리아 상장권에 대해서 이슈가 나왔을 때 주가가 충분히 올라와 줄수 있고, 지금 내려올 때 빠질 땐 거래량이 별로 없고, 반등 나올 때마다 거래가 조금씩 나오는 게 한눈에 보이실 거예요. 이런 것들은 뭔가 지금 악재가 있어서 밀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장이 안 좋아서, 지금 업종 상황이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이 밀리지만은, 분명하게 뭐 다시 올라갈 만한 힘은 모아가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은 매수가 지금 또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보유 한번 해보시고요. 이제 대응 정도만, 여기 적점이 깨지면은 조금 시간이 좀더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1,500원 이탈하면은 잠깐 비중 줄였다가 나중에 안정되면 다시 사보시는 전략, 이 정도 응용 전략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일단 보유 의견 좀 제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유 의견 제시해드렸고요. 다만 1,500원이 이탈될 경우에는 비중을 줄였다가 아래에서 다시 담는 전략 함께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두 분과 문자 상담도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고수의 관심 종목 채널에 들어오시면 더 많은 종목 분석들, 전략들 함께 들으실 수 있고요. 매일매일 도움될 수 있는 시황 뉴스들도 함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있는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는 아직 좀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고수의 픽 퀴즈 두 번째 힌트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힌트 공개해 주시죠. 고수의 픽 오늘의 종목 두 번째 힌트를 드리기 전에 오늘 L로 시작한 여섯 글자 종목입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항상 이제 다른 3세 좀 밀려서 항상 꼴찌 좀 꼬리표를 달고 있고요. 꼴찌의 반란 그리고 메타버스입니다. 네, 첫 번째 이제 꼴찌의 반란 키워드인데요. 사실 꼴찌라고 하기엔 조금 좀 그렇습니다. 뭐 경쟁사 포함해서 총세 군데 업체에서 좀 경쟁을 하는데 그세 군데 업체 중에서 시장 점유율이 제일 낮아요. 가장 경쟁사가 이제 큰 힌트가 될수 있는 S사와 K사가 이제 있는데요. 이제 S사가 한 48에서 50% 정도, 그 다음에 K사가 한 25에서 30% 정도, 나머지 20에서 25%가 이제 이 회사에 좀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사실 전체 시장에서 4분의 1이나 가지고 있지만은 다른 경쟁사들이 조금 낮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최하위였습니다. 그렇지만, 5G로 좀 바뀌고 있고, 요즘 통신이.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IPTV라는 그 사업 영역 때문에 이 전체적인 사업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K사와 거의 비등해질 정도까지 점유율이 올라와지고 있어가지고요. 좀 있으면은 이제 2등까지도 올라올 수 있을 만큼 회사 상황이 좀 좋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집중 마케팅이라고 적어둔 것은 이 해당 통신사가 노인층이나 아니면 학생층을 대상으로 한 이런 맞춤 가격 정책들을 많이 가지고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같은 그 데이터를 제공하는 서비스더라도 이 회사의 요금 정책이 그나마 제일 낮은 편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점유율을 좀 많이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점점 앞으로도 좀 기대가 좀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통신사가 앞으로는 메타버스를 좀 빼먹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일부 S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대학들과 함께 원격 수업이라든지 아니면 원격 행사 이런 것들을 메타버스로 진행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메타버스 시대에서 역시나 뭐
인터넷이나 통신 이런 것이 안 되면은 뭐 메타버스 보고 다 안 되기 때문에 역시나 메타버스의 가장 기본이 되는 통신주로서도 좋은 효과를 좀 보여줄 것 같습니다. 네, 자 L로 시작한 총 여섯 가지 글자의 종목 꼴찌의 반란과 메타버스. 아 오늘 힌트 어려워요. 그런가요? 자 경쟁사 네. 이름 말하면 안 되나요? 경쟁사 이름 SK텔레콤 KT다. 혹시 안 그래도 물어보려고 했어요. 통신사 뭐예요? 뭐 쓰시냐고. 저는 경쟁사요. 저는 여기 쓰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아, 당당하시네요. 당당해서 많이 쓰셔야죠. 아 저라면은 키워드를 네. 019로 했을 것 같아요. 019 어때요? 019. 예, 예전에 010으로 통합되기 전에 네. 이 통신사 번호가 019였죠. 019 써보신 적 있어요? 저희 아빠가 쓰셨어요. 전 써보셨어요. 저도 저희 어머니가 썼어요. 네, 이영자 부모님 써보셨을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아요. 네, 아쉽습니다. 자, 어쨌든 그 시절을 우리 기억하시는 분들이 또 저희 시청자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네. 019라는 또 저의 키워드 힌트까지 오늘 저희 힌트 많이 드린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열심히 하시네요. 네, 힌트가 자꾸 떠오르네요. 네. 자, 오늘 퀴즈 L로 시작한 여섯 가지 글자의 종목 메타버스와 그리고 이제 경쟁사 중에서 는 원래 가장 좀 점유율이 낮았었는데 키워가고 있다 이런 내용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퀴즈 앞에 두 글자는 영어, 뒤에 네 글자는 한글이라는 통신주다라는 힌트를 모두 드렸으니까요.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또 문자 보내실 때 저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나 사연들도 좋으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많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문자 보내주신 분들 50분께 저희가 골수에픽 3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동진 케미칼. 동진 세미캠 맞으세요 혹시? 예, 예. 네,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아, 43,780원. 네, 비중은요? 비중은 20%. 네, 알겠습니다. 자, 동진 세미캠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세요? 아니, 산 지 한 2달 넘었는데 네. 한번 떨어지기만 해가지고 이게 계속 붙들고 있어도 돼야 되나 손절해야 되나 뭐 저기 갖고 있어도 장래가 있나 희망이 네. 있나 싶었어요. 알겠습니다. 이제 1월 달부터 계속 좀 떨어지고 있죠. 예, 예. 네 전망을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전략 어떻게 봐야 될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반도체 업종이 요즘 다 비슷해요. 이렇게 특별하게 올라가는 이제 반도체 회사는 별로 없고요. 동진세미캠도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 업종에서 코스닥 내에서 반도체 중에 가장 큰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 반도체 업종 자체가 지금 계속 부진하다 보니까 시세 자체도 계속 좀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그나마 좀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을 구분해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안 좋은 점 먼저 말씀드릴게요. 안 좋은 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반도체 업종 자체가 지금 불확실하다. 이 반도체 업종이 지금 이제 불확실한 이유는 그 중국에서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막 미국으로 가고 우리나라도 오고 그다음에 여기서 한 번 더 가공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쓰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어제 뉴스 보셨잖아요.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 한다, 완전 봉쇄한다, 선진식 봉쇄한다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애초에 그 공정이 스타트가 안 끊겨요. 그러니까 스타트가 안 돼버리니까 뭐 지금 있는 걸로 잘 쓰면 되는데 이게 물도 중간에 호스가 막히면은 물도 찔끔찔끔 마음에 안 들게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전체적인 그 망 자체가 이렇게 원활하지 않다라는 게 첫 번째 안 좋은 점이고 두 번째는 이거 올해 처음 시작할 때 그 오스템 임플란트 사건 나올 때 그 오스템 임플란트의 그 횡령했던 사람이 이 회사의 주식을 건드렸던 바람에 이게 수급이 조금 꼬였어요. 그러니까 거래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데 그냥 거래가 갑자기 좀 대량 거래가 한 번에 생겨버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조금 어려워져가지고 과도하게 올라갔다가 이제 그게 좀 조정받는 국면.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안 좋은 점인데 다시 좋은 점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결국은 반도체 내에서 그 나름의 내공은 있는 회사입니다. 자체적으로 국산화도 잘 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반도체 그 소부장 관련주에서 대장격으로도 이제 좀 칠 수 있을 만큼 만약에 반도체 업종이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웬만하면 뭐 선두급으로 올라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이긴 해요.
예. 그 다음에 빠졌을 때 역시나 거래가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것도 보면은 동진세매캠에 악재가 있어요가 아니고 그냥 지금 반도체 업종이 안 좋아가지고 그냥 좀 물량이 빠져요 수준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은 올라올 수는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머니께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것들 시간을 써가지고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뭐할 것이냐? 아니면은 나 이거 말고 다른 거 살게 있는데 여기에 돈 묶여서 지금 못 산다라고 하면은 옮겨도 돼요. 왜냐면은 나중에 사도 지금 가격이랑 크게 차이는 안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옮길 것도 마땅찮고. 그래서 지금 당장은 대안이 없으면 일단 가지고 있대. 대안이 생기면은 옮겨도 되는 정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아니, 회사가 나쁜 회사는 아니네요. 아, 네. 분명히 내공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회사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좀 가지고 계시다가, 매수가가 43,000원, 44,000원 했잖아요. 매수가가, 근데 좀, 그또 저렴한 거는 아니어가지고, 한 4만 원좀 넘어가면은, 아, 이쯤 됐으면 종목 한번 바꿔볼까? 좀 고민해볼 만하니까, 지금으로서는, 사실 대안이 없으면 그냥 계시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동진세미켐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좀 보유 의견 제시해드렸고, 4만 원 이상까지 반등 가능할지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분 전화 상담 모두 진행을 해봤습니다. 전화 연결되신 분들께는 저희가 치킨 교환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내일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오늘 골스피 퀴즈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 알파벳 L로 시작하는 총 6가지 글자의 종목인데요. 통신주다라는 가장 큰 힌트 제시해 드렸고요. 이제 019 얘기를 했더니 유튜브 댓글에 011, 016, 017, 뭐, 많은 숫자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삐삐가 012냐는 012입니까? 삐삐는 제가 전혀 저 삐삐 몰라가지고요. 실존한 거본 적이 없어요. 저도요. 죄송합니다. 저희는 삐삐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드리고 이 기업은 019가 맞다는 거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L로 시작한 6가지 글자의 종목 정답 알것 같다 하시는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 50분께 저희가 골스네픽 3일 무료 이용권 드릴 예정이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는 다시 한번 문자 상담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확인해볼 문자는 909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컴투스홀딩스 매수가 16만 6천 원에 비중 20%. 매수가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손해가 너무 많습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는 내용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컴투스홀딩스 오늘 종가가 13만 7,700원입니다. 저번에 컴투스 다시 좀 반등 가능하다라고 의견 주시지 않으셨나요? 네, 그래서 오늘도 좋게 말할 것 같지 않나요? 네, 그런 것 같은데 들어볼까요? 네, 일단 저는 좋게 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일단 이게 그 가진 사람과 보는 사람의 차이예요. 일단 가진 사람은 지금 빠져 있으니까 당연히 신경이 먼저 쓰입니다. 그렇지만 이 종목을 보는 사람들은 아, 이 종목엔 잘 가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게이 종목이에요. 뭐이 종목의 차트를 먼저 보면은 뭔가 좀 크게 많이 빠졌다 이런 감이 아니에요. 그냥 잘 가다가 그냥 좀 조정받고 제자리에 좀 쉬는 느낌? 대신에 이제 매수가가 16만 원이면은 제가 선으로 그었을 때한이 정도 자리예요. 그래서 이 정도 자리여가지고 여기에 비하면 되게 높지만은 또 고점에 비해서도 좀 많이 내려온 구간이거든요. 고점 대비해서도 꽤 많이 내려온 구간이기 때문에 뭐 가격적으로도 크게 뭐 부담은 없으실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일단은 좀 보유 의견 드리고요. 또 제가 어제 방송을 안 보셨던 것 같은데 컴투스홀딩스 어제 저희가 좋게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그대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조금 더내 수익률을 위해서 응용할 수 있는 전략도 보태드리면은 지금 최근에 형성된 저가가 특별하게 막 12만 5천 원 이런 게 아니고 여기 보이시는 자주 색깔 선이 이 주가에 좀 저점을 좀 형성을 좀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121선입니다. 121선 이탈하기 전까지는 한번 그대로 가져가 보셨다가 121선 이탈한다 그러면은 잠깐 매도했다가 다시 좀 바닥 잡히면은 그때 다시 매수 한번 해보시면은 평단가도 관리가 되고 비록 여기서 조금 손절했지만은 밑에서 매수하면서 올라오는 그 반등이 크게 더 세기 때문에 121선 이탈 시 잠깐 줄였다가 나중에 재매수 이런 전략 정도만 좀 첨부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저는 컴투스홀딩스 지금 뭐 전혀 걱정 없이 봐도 되겠다. 이렇게 의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컴투스홀딩스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전략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문자는 551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오후 4시에 수고 많으십니다. 제일 콘텐트리 매수가 5만 6천 원에 비중 10%, 보유 계속해도 될지 매도가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제일 콘텐트리 오늘 5만 5,80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 자, 이 종목도 콘텐츠주입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래서 또 좋게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은 그래도 안 좋다라고 하는 종목이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파라텍만 조금 더 빨리 했던 것 같고, 콘텐츠, 뭐 메타버스, 뭐 플랫폼, 저는 뭐 다 저는 좋게 보고 있고, 이게 뭐 제가 지금 당장 좋게 보는 게 아니고요. 제가 몇 달 전부터 3개월, 4개월, 작년 10월부터 좋다 좋다 했던 것들이 콘텐츠랑 게임주랑 메타버스였어요. 지금 한동안 좋았다가 최근에 좀 쉬고 있어가지고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이나 뭐 최근에 매수했던 지지부진한 그 가격대에서는 좀 걱정이 되실 수 있을 만도 한데 이번에는 제이콘텐트리도 저는 한 두 달에서 세 달 정도만 시간을 주면은 충분히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제이콘텐트리 말고도 최근에 뭐 A스토리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사마 넥트러스라든지 다른 뭐 NEW라든지 뭐 다른 콘텐츠들도 보면은 뭔가 부진하게 빠지면서도 매수세가 강하게 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길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콘텐츠 업종 한 두세 달 조금 더 시간 갖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일 콘텐츠리도 보유 의견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이 종목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한 시간만으로 너무 아쉽다 하시는 분들, 고수의 관심 종목 채널 들어오시면 더 많은 이야기들 실시간으로 전해 들으실 수 있는데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고수의 픽 퀴즈 정답도 확인해 보러 갈 시간입니다. 자, 오늘 퀴즈 정답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자, 오늘 퀴즈 정답 바로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많은 분들이 정답에 좀 관심이 없어요. 지금 수영 얘기하고 바쁘세요. 삐삐 시티폰 이야기하시느라고. 시티폰이 나왔습니다. 뭐 시티폰은 본 적은 있네요. 아, 그래요? 그 정도까지 봤는데 네. 일단 뭐 그런 좀 019에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019가 이제 LG텔콤이었죠. 그래서 오늘 정답은 이제 LG U+입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정답 LG U+. 아, 댓글에 멘토님이 더 어려 보이는데 왜 자꾸 저한테 어려운 질문 하냐는 그 댓글을 보고 아주 전국을 찌르 너덜너덜해진 상황입니다. 자, 가격 전략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LG U+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그나마 한번 좀 올라온 경험, 어제 한번 올라왔었습니다. 어제 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좋은 시세가 한번 나왔었고요. 뭐 가격대가 뭐 사실 크게 변하진 않습니다. 최근 고점도 16,000원, 최근 저점이 13,000원인 만큼 위아래가 크지 않아가지고 뭔가 되게 고수익 간다라기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좀 챙겨간다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매수가 먼저 말씀드리면 현재 13,900원인데 위아래 좀 여유둬서 13,800원에서 14,200원 정도 매수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변동이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수익률은 막 30%, 50% 이렇게까지는 아직 보기는 어렵고 목표가를 최근에 있었던 고점 정도 15,200원 정도로 설정해서 보시고요. 손절가는 이제 13,000원으로 보시는데 뭐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앞으로 핸드폰 통신사 점유율 이런 거 늘어나도 분명 좋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고배당을 대면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앞으로 좋아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점유율이 좀 높아지게 되면은 파이가 좀 커지는데 배당이 기준보다 더 커진다라는 점, 그 다음에 메타버스 관련돼서도 앞으로 어떤 메타버스 플랫폼이 성공하든 통신은 꼭 써야 된다라는 거 여기에 집중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퀴즈 정답은 LG U+였습니다. 제시드린 전략과 가격 전략들도 함께 확인해 보시고요. 자 오늘 온 문자를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 1171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또 센스 있는 오답을 LOVE 러브 도원 아닌가요? 시도해 주셨고 지난번 종목 상담 받고 치킨 쿠폰 주말에 가족이랑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굉장히 마음에 드는 오답인데요.
그렇죠. 이제 실제로 선물 인증에 네. 그다음에 개별적 칭찬까지. 네, 러브 도원. 저도 시청자님 사랑합니다. 감사하고요. 자, 다음 문자도 바로 읽어볼게요. 다음 문자는 9168번님께서 전문가님 그동안 뭘 하셨길래 더 잘생겨지셨을까요? 더 멋져지셨네요. 그리고 아나운서님 간만에 보니까 더 반갑네요 하면서 오늘도 사이좋게 칭찬 문자가 하나씩 들어왔습니다. 뭘 하셨길래 더 잘생겨지셨어요? 일단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네. 한 가지 힌트를 드리면 돈을 좀 많이 썼습니다, 아, 최근에. 진짜요? 뭐 하는지 정말? 알잖아요. 네. 돈을 좀 많이 썼어요, 아, 그래서. 역시 잘생겨지려면 역시 네,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게요. 네. 자, 여러분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102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나도 도영님 컬러로 머리 해야겠다라는 소감을 말씀해 주셨어요. 제 머리 색상 컬러. 코드 좀 남겨주셔야 될것 아, 같습니다. 따로 연락을 드릴까요? 네. 이렇게 오늘 즐거운 또 사연 있는 문자들까지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과 함께 오늘 순서 여기에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라인 채널도 들어오셔서 많은 소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 있을 온라인 무료 방송도 많이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오늘도 모두 인사드릴 마무리를 지을 시간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